표시오. 야, 아직이지. 아직 안 왔지. 아섹스. 뭐 하시는 거죠? 아, 네, 얼간이님 26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 네, 아빠님 14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빠님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은 김치찌개랑 계란이랑 햄이에요. 자, 일단 계란이랑 햄을 좀 맛을 봐야겠지. 아, 아, 네, 집주인사님 1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밤낮이 바뀐 김도 채널에서 당신의 MW 다이어트가 도단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응? 지금 아침인데? 야시. 와, 김도 아저씨 4개월 이래요. 아, 네, 3개월. 타이 르시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베이컨 같은 햄을 한번 먹어보자. 도해 체형 기다렸다고. 그윽한 눈빛과 섹시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해주세요. 고마워요. 그냥 쿠양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구만. 채팅에서 내 정기구독 기념일을 공유하세요. 김도님에게 20개월 동안 정기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 위에 계란 올리고 베이컨 올리고 국물에 적셔 드셔주세요. 23. 눈엽스님도 23개월 구독. 아, 고맙습니다. 고급 구독 고마워요. 아, 24.99달러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준치님도 2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3개월 더 이상 김도랜드론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려 능지. 아, 네, 사나다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 네, 느정님 4달러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머리는 빠지시는데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네요. 아, 네, 느정님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님, 저 로지텍 G703 샀습니다. 그러고 에이펙스 돌리니까 바로 1등 하더라고요. 도형, 내가 비트세이버 태보 25분 버전 깨고 나니 방송 켰구나. 비트세이버로 1태보는 도형 소환 주문인 거야. 비트세이버에 샨테 노래가 있어? 오늘도 당연히 그 게임 하시겠죠. 망치 딸 때까지 에이펙스만 합니다.
형 동네 플라스틱 분리수거날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재진이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근데 금방 딸 것 같아. 죄송한데 망치 딸 때까지 에이펙스만 할게요. 아, 네, 띠님 다 딸라 감사합니다. 아조찌 구독자 날라갔어요. 우리 다시 1일. 아니 그거 그 버그래. 나중에 다시 합쳐진대요. 걱정 마시고 어쨌든 띠님도 다 딸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돈님 아침 일찍 일어나신 거 보니 리오데자네이로에 계시나 보군요. 아, 예, 육공님 숙제도 감사합니다. 자, 어제 새벽 방송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어제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3개월에게 긴도 동안 정기 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HMPP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저거! 아저씨 어, 아침밥은 아저씨가 어, 일어나서 처음 먹는 밥이 아침밥이다. 그럼 이만. 아 네 장금이님 감사합니다. 알고 왔습니다. 어 진짜 뭐야! 야 이거 뭐야 저 뭐야! 아 네 홀리나이트 73410님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핵쟁이 왔어! 아 씨발 핵쟁이! 아 존나 빨라! 아니 이거 찍어도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밥은 직접 만들어서 드시나요? 네. 저희 집에서 훔쳐올 때도 있습니다. 저 김치찌개는 훔쳐왔죠. 저 뭐 이제 망치 딸 때까지 일어나면 아침인 거지 거 사람들 참. 한다고 아까 망언을 좀 한 것 같은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히오스가 은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거 배속 재생이 아니고 원래 화면이에요. 제가 아닌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계신 건가요? 이게 이거 원래 화면이. 너무 가혹한 곳이 아닌가 싶네. 그냥 아까 발언 철회하고 그냥 뭐 다른 게임 할게요. 엄마. 뭐 이거 에이펙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수는 있는데. 아, 네 뮤트시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김도랜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편의점 간 노예 시작하는 대수웅. 편의점 노예님, 아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김치찌개는 있는데 밥치찌개나 이치찌개는 왜 없죠? 김씨일까의 밥상 독점 철저히 수사해야. 아, 네. 밥상 위원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은 뭐 드세요? 계란, 햄이랑 김치찌개요. 띵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리 쥐는 날님 11개 구독 받습니다. 극찬콘이 왜 생겼냐고? 김도님 저 내일 면접 봐요. 제가 이제 쌍욕 박으면 이제 극찬이죠. 해주세요. 나도 일 많이 하고 돈 조금 버는 사촌 사용법. 되고 싶어. 이제 제가 뭐 대전 게임하다 어? 저 털렸을 때 아 저 새끼 게임 뭐 같지 않아 이거 극찬이고. 이제 게임을 하고 아 이거 개똥게임이네 이거 이게 극찬이죠. 2,250이 기다렸다고 도전. 아 네 레브다님 감사합니다. 내 최후의 1,000원을 받아줘. 그아 여러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 아 네 레브다님 고맙습니다.
아, 네, 현풍이 빠빠님 말이 많은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늘도 네, 모닝콜 해주는구나. 젠장 믿고 있었다고 다음에는 섹시한 목소리로 모닝콜 해줘.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오늘 재수학원 일정 끝나고 버스에서 보는 중이야. 마침 배도 고픈데 맛있어 보이니까 한 입만 더. 아, 네, 재수생님 감사합니다. 숟가락으로. 아이, 고맙습니다. 잠깐, 물이 어디 갔냐? 아, 물 좀 가져야겠다. 김두이마 빨고 싶다. 아, 네, 이상성용님 감사합니다. 형님 저요 올해 25인데 형 머리랑 똑같이 됐어. 어떡하죠? 댓글 X니은 지금도 슬퍼요. 아, 진짜 이렇게 됐어? 어? 리얼로? 김도님, 에이펙에 아, 아따따 그겐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힘내세요. 네, 화이팅. 아, 네, 깨깨깨기님 감사합니다. 아, 봤어요. 야, 그거 진짜 완전 그 황병이던데? 공민 날라차기로 개멋있던데 진짜. 아니 보여, 아 진짜 개멋있어 진짜. 내가 보여줄게. 티켓에 올렸거든. 아 진짜 졸라 멋있어 진짜. 아, 네, 키마키마니 감사합니다. 결주키기를. 김도님 저도 저거 겪어봤는데 같은 편이 쓰더라고요. 떨어질 때 제일 늦게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땅에 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팍 떨어지는 애 있으면은 그냥 그 급하는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서 심리 검사하는데 사람 그릴에서 이게 핵이 아니고 나는 도형 그렸어. 그냥 에이펙스 버그예요. 어, 뭐 군캐 그 블러드하운드 군캔을 하면은 저 날라차기가 연타로 들어간다고. 아, 네, 끼삐님 16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님의 채널에서 아유. 내일이 회원님의 휴가 복귀일임을 알리세요. 아, 네, 잘 들어가세요. 화이팅. 저희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내시고요. 어쨌든 아, 나 저거 보고 어제 개웃었잖아 진짜. 나 어제 스웩 때문에 한번 진짜 개웃고 저것 때문에 개웃고 진짜. 아, 네, 야생 고민가님 26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2개월도 고마워요. 아직 뭐만 하면 손캠 킬해 그냥. 내일 병원 때문에 수원에서 평택으로 가리리 생겼는데 평택에 맛집 있나요? 평택버그 말고요. 아, 네, 투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새벽에도 좀 멋진 장면 나오긴 했지. 볼래? 친구 훈련소 수료식이라 고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버스만 8시간이라 피곤하더라. 그래도 형 얼굴 보니 좋다 히히. 아, 네, 오늘님 힘내세요. 클립으로 가면은 아저씨 나 간호학과 들어와서 1학년 2학기 때 아저씨 구독했는데 벌써 20개월에 다음 주면 이건가? 병원 칠순 나가 응원해줘. 아, 힘내세요 아지님. 화이팅. 힘내십시오. 여깄다. 아저씨 햄에 케첩 발라서 쌀밥과 함께 야무지게 한입 해주세요. 아, 어제 또 이런 또 뭐 띵장면? 아, 네, DKSLS2825님 17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거 지금 방금 쏜 라라 핵쟁이에요? 좀 빠르긴 한데 이상하게? 어? 그러니까 네, 나도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제 핵쟁이더라고? 오늘은 이거다 살짝. 아, 네, 간신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제 이 장면은 진짜 와, 여기서 이제 스쳐도 사망하는 딸피 S301V9님 3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쟤도 못하긴 했어. 아, 네, S301V9님 3개월도 고마워요. 아저씨 볼 때마다 진짜 표정이 너무 사람 좋잖아. 순한 맛 착한 아저씨.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블랙 포레스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요즘 도타에서 인기가 많던데 비결이 뭐예요? 또 이런 장면이 나왔지. 아, 네, 택기 별별별님 감사합니다. 도타에서 인기가 많다고? 뭔 소리예요? 아, 그 택기 말하는 건가? 그 택키랑 저는 캐캐캐 도형 올해 막학기 모든 다른데? 교양 수학 출석 첫째로 이름 불린다고 캐캐캐 후 뇌절컬 종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양 수업 출석 첫째로 이름 불린다? 왜? 무슨 일인데? 이름이 김도님 이벤트로 다시 한번 피자 만두기 작년 열심하여 머스타드 치킨 아 학년이? 아 고학번이라서? 아 그래요? 아 고학번은 그래? 아 네 클린스랄링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 하도 꼬라가지고 형 공부 공부하면서 형 방송 봤는데 이제 수업하고 있어. 가끔 형 방송 보면서 수업 아이디어 얻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 힘내십시오. 당연 이반님 화이팅. 레이너가 쏘는 총은 캐리 권. 주요한 건 저 장면에서 날아잡고 바로 기습당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아, 잡아냈다는 게 디그끝 시즈랑 다르게 진짜 새벽 방송을 하니까 6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아 진짜 집중력 그 떡락해가지고 아 잘 안 되더라고 갑자기.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진짜 6시간이 한계인 것 같아. 집중력의 그 유지 기간. 아 네 칼리겔님 9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어제 다음으로 고인께서 갑으로 간직하시는 시피란 판도 있어요. 영상 풀 버전을 상영하겠습니다. 시피란 판도 마지막 유언이니 스컬타운에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했잖아. 바랍니다. 망치? 아니 그거는 아저씨 오늘 아침 식사가 좀 늦는데 생활 리듬 꼬인 거 아니야? 또 돌아와 걱정 마세요. 국이요? 김치찌개. 먹어볼까? 도형 도형 오늘 에이펙스 했는데 2등만 8번 했습니다. 1등 아직 한 번도 2등은 못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존버만 해도 2등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1등이에요. 에이펙스는 1등밖에 알아주지 않아요. 형 그래서 1등 하려면 잘하셔야 돼요. 총을 잘 쏘셔야 됩니다. 그치. 자리도 잘 잡아야 되고 판단도 좋으셔야 되고 다른 상황 판단이 필요하고요. 아, 네, 주주클럽님 1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럽님 15개월도 고마워요. 핵 써서 이기면 재밌는가에 대한 답으로 재밌다. 남들은 노력해서 하는 걸 핵 써서 이기니까 기분 째든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 책상 밑 알바입니다. 사람마다 재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각을까지 하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복구뷰포. 그래서 잣돌 소환은 몇 시쯤에 아, 그 뭐지? 드라마 수목 드라마 보면 옛날에 그 유산이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이제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가족들이 그 돈 띠어먹으려고 정신병원에 가두잖아. 막 지금 배고픈 나를 놀리는 건가? 앰뷸런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대머리예요. 팔 다리 하나씩 잡고 이렇게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제 끌려들어가는. 근데 그 물론 그런 캐릭터들은 이제 보통 무고하지만 정상이지만 방금 도전하신 분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신 좀 차리세요. 아, 네 크래킹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개구리가 주먹질하는 움짤님 감사합니다. 아, 네 모근모근 탈모부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고마워요. 근데 좀 무섭지 않아? 진짜 나도 나는 절대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가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둬서 그 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묶여 있는 옷 같은 거 입히잖아 이렇게. 16년 도 아리아 생일상 김도부터 봤는데 돈 없어서 최근에야. 아, 네 후켓도 삼나령님 2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인생 업적 에이펙스 레전드 핵 위신 받음 완료. 자신감 충만한 김도님이 빨리 다시 쭈그리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네, 사랑수님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야시! 아 진짜? 아저씨, 나도 김치찌개 한 입만. 25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3500도 아니고 4000도 아니고 2000만치만 따고 2000만치만 딸게요 진짜. 2000만 우유초럭키 2000만 방송 개또다제 WW. 아 네, 유나 다이스키님 상기하고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만치 응? 할 수 있어. 아저씨 저 야외에서 일할 때 추운 거 싫었는데 이젠 추운 게 좋아요. 따뜻하면 미세먼지 오거든. 고향으로 돌아가 미세먼지야. 근데 보통 미세먼지가 추울 때 많이 오지 않나? 그게 중국에서 석탄을 하도 떼가지고 온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이제 사막의 먼지하고 하도 이제 나무를 베가지고. 아, 나고야계 태양 각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쪽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아 그게 이제 쌓여있다가 따뜻할 때 온다고? 어. 그러니까 한 번에 오는 거네 그게? 따뜻해지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네 CBJ5117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추우면 이제 그 북쪽 기후가 오니까 시베리아에서. 요즘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던데. 어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좀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예.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아 네 클린스라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보면 하루가 30시간으로 알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자는 거 포함해서 말이지. 아저씨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가길 가던 맥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알바 끝나고 왔어. 오늘 어르신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부르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 제가 죄송한데 좀 전에 와서 제가 아저씨 양심 그 대머리라고 도내한 후에 졸업 얘기가 악마를 보았다 영화를 보면은 최민식이 응?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극악무도한 살인마 캐릭터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병원 의사한테 안경 벗어봐 어? 이 새끼 뭐 반말이야 이 새끼 이러면서 아저씨 오늘 밤새는 아침밥이 아니네.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막무가내로 반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좀 안 돼요. 그거는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샷발로 레인 보호하시면 다이아는 일주일이면 가실 듯합니다. 진짜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사람들은 난 그런 사람들 싫어해. 아, 네 어디 가서 놀지니 감사합니다. 와 아저씨 와줬구나. 그래서 나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 안경 벗어봐. 고마워요 마드러시아. 말그나를 보는 게 오랜만이네. 아, 네 고마워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르나12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채널에서 12개월이 됐음을 알리세요. 네, 1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형 내 첫 돈이야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나도 탈모가 왔으니 감사합니다.
아 영화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스포 때문에 얘기 못 하겠다. 난 김도훈 영화가 얘기했죠. 제일 재밌는데 나만 그래? 그 악마를 봤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최병원이랑 아 이병헌이랑 최민식이랑 싸우잖아요. 약간 자강득청 같지 않냐? 사실 최민식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이제 물고 늘어지잖아 이병헌은. 그 갑자기 자존심이 기스나가지고 그러다 이제 끔찍한 최후를 맞이 아 스포니까 얘기하면 안되겠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지 마라니 감사합니다. 피규어에 관심이 고맙습니다. 생겨서 그러는데 형은 어디서 피규어 구매했어요? 그리고 김도현 아, 피규어는 나와요, 언제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니 하지 마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는 되게 되게 좀 잔인한 영화라 징그럽고 잔인한 거 싫어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거 추천해요. 되게 끔찍한 장면 나오기 때문에 아니 후켓토 346님 감사합니다. 알고 왔습니다. 아 다 먹었네.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렇겠지? 여기까지만 먹자. 김도영 케첩통 위치가 너무 야해요. 근데 팔딱팔딱 물고기님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뭔가 나쁜 놈으로 나오는 영화 이후로는 이제 배우들이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네 현자 타임 온다님 5개월구독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 있었잖아. 어떤 드라마 배우였나?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드라마 배우가 이제 인생의 절반 손해봤음을 어떤 할머니한테 이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욕 먹었다고 현실에서. 아, 네 돈님 19개월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누구였지 그게? 이 지식거는 소리 뭐야? 미안합니다. 아 유머원에서 나온 소린가? 이천 망치? 유재진도 욕 먹었다고? 아 그래? 힘들겠는데? 아내 유혹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었네. 이유리도? 아 되게 많네 생각보다. 꼬다리 들어. 그게 진짜 과몰입 아니냐? 맛있게 먹어. 너 텔레비에서 봤어? 이 나쁜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막 뭐 던지고 막 아 물음표 감사합니다. 개?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국에 다 먹는다는 의도인가? 시장 갔는데 아주머니가 욕했다고 촉했다고 연기 잘했다는 걸 아 그게 극찬이야? 아 나름 극찬이네 그게 이제 뭔가 그런 연기계에서 김도님 근데 포상이네. 왜 티셔츠에 나성님을 봉인하신 건가요? 아 네 복살 마타님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밥상 좀 치고 올게요.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